우리 저 논산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본인 소개 좀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남 논산에서 온 이정연이라고 합니다. 네. 맨발걷기 제가 이제 좋다는 건 알았는데 장소를 못 찾아가지고 어떻게 어디서 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이제 어느 분이 학교 운동장에서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무작정 딸을 데리고 학교 운동장으로 갔습니다. 따님이 저기 몸이 좀안 좋으셨다 그랬죠?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가 너무 많았고 그냥 조금 발달 지연이 있었어요. 약간의 장애가 네, 있었구나. 있었는데 성격이 좀 까칠했어요. 그래서 이제 양육하는데 너무 힘들었었고 이제 또한 가지 또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또 이제 아이의 발달에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이제 성격도 이제 네, 밝아지고. 밝아진다는 이제 얘기를 들어서 이제 희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처음에는 걷지도 못했어요. 이제 발에 닿는 이런 감각 장애가 있어서 잔디밭 흙 이거는 신발 보고 걷는 거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아프면서 이렇게 뒤뚱뒤뚱 걷다가 이제 하니까 조금씩 적응을 하기 시작했고 적응하고 한 2개월 정도 되니까 우연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뭔가 얘기를 들으면 마음속이 울컥울컥해서 울음이 나오고 좀 그런 화가 진정이 안 됐었는데 이상하게 내가 그게 진정이 돼 그러더라고요. 그냥 감성이 풍부해지면서 이제 감성이 원래 풍부했어요. 그래서 잘 울었어요. 잘 네, 근데 울었다. 그게 조절이 된다 이 얘기를 조절이 해서 되면서 그냥 그러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따 또 걷더니 엄마 내가 수학 문제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수학을. 제가 이제 저하고 저희 신랑하고 공부방을 20년 넘게 했는데 정작 우리 아이는 가르치질 못했어요. 종이만 들이대도 그냥 싫어해가지고 공부를 못 가르쳤는데 엄마 나 수학 문제가 좀 풀어지려고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신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제 그냥 무작정 했습니다. 맨발걷기는 저의 희망이니까. 근데 작년에 제가 이제 좀 걷다가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되는 게 사춘기가 와가지고 최악이었어요. 우울 증세도 왔었고 이제 뭐 혼자 막 있으려고 하고 말도 막 퉁명스럽게 하고 그랬었는데 아니 맨발걷기 하고 이게 좀 지나니까 애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밝아지고 다시 착한 딸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전에 저 한 어린이가 저이 굉장히 거칠었는데 맨발로 걷고 난 다음에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를 안게 되고 막 다시 이제 딸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아이고 이제 더 이제 감사한 거는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예민하다 보니까 잠을 꼭 새벽 2시에 깨서 저까지 이제 깨우는 거죠. 소변을 봐야 했고 푹잠을 못 자. 다시 그랬는데 얘가 푹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호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렸었고 약도 먹었었거든요. 같이 이제 해결이 되기 시작한 아이고, 거죠. 그래서 그냥 지금은 정말로 에너지 충전 시대를 살고 있고 이제 엊그저께 추석에 시댁에 포항에 다녀오는데 저 운전 피곤해서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왕복 10시간 저 혼자 운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래요. 회장님 말씀하신 거 너무 제가 몸으로 체감을 했고 에너지가 정말 많이 생겼고요. 사실은 이제 아이 때문에 건강을 많이 공부를 했고 또 이제 직업을 턴을 해서 건강 강의를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맨발 강의를 겸해서 많이 하고 많이 오케이. 전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도 건강 염려증이 제가 있었거든요. 워낙 제가 약했고 아이가 질병이 이제 잔병이 많아서 그랬는데 제가 한달 전부터 건강식품을 모두 끊었습니다. 그런데 말짱해요. 그리고 더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하고 정말 회장님께 너무 감사드려서 저도 이제 그 보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 또 우리 장애 우리 아이들이 맨발걷기를 많이 해서 가족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희망이 있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맨발걷기
파이팅. 논산 파이팅. 예. 이정현 선생님 파이팅. 아, 감사합니다. 예. 연세가 어떻게 된다고? 저 54세입니다. 54세. 네. 근데 이렇게 젊어 보시고 연 성함이 이정현입니다. 이정현 선생님. 예예예. 예, 예. 파이팅. 그래요. 맞습니다. 하여튼 전국의 그 발달 장애나 이런 저 문제를 가진 어린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네. 네. 우리 이정현 선생님처럼 맨발로 걷게 해서 이렇게 건강한 어린이로 네. 정상적인 어린이로 다시 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네. 자,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네,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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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